창원의 한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한 남성이 응대에 나선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다가와 말리는 순간 남성의 주먹이 직원의 얼굴로 향합니다. 얼굴을 맞은 직원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폭력을 가한 민원인은 응급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지난 2일 긴급생활지원급 지급 여부를 두고 실랑이 끝에 벌어진 공무원 폭행 사건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공무원은 뇌진탕과 대인기피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에도 해당 구청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청원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고 흙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 침해이고 국가 권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이 사건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엄정 촉구합니다. 또 민원 가림막 설치나 청원 경찰 배치 확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폭행 사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보호 지원책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